안녕하세요. 끝나게 TV입니다. 시판용 토마토 소스 하나면 충분해요. 토마토 볶음밥은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라탕도 바게트와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이 브루스케타는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데요. 엄청 맛있어요. 시판용 토마토 소스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새송이 버섯은 고기 식감이 나니까 쓰시면 정말 좋아요. 매콤하게 청양고추 쓸 건데요. 한국인이니까 적어도 6개 정도는 써야겠죠. 새우는 먹기 편하게 식감 있게 잘라주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남기지 말고 다 넣어줘요. 어차피 냉장고에 넣어도 안 먹잖아요. 여기에 쌈장 넣으면 정말 맛있어져요. 버터는 필수죠. 버터 넣으면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건 따로 쓸 데가 있어요. 와, 정말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이 토마토 볶음밥은 싫어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새우하고 오징어하고 새송이가 씹히는데 식감이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식당에서 팔아도 될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오븐용인데 제가 최애하는 그릇이에요. 이쁘죠? 바게트는 가위로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이쁘게 먹으려고 색깔 있는 치즈 샀는데요. 여기에 네 가지 치즈가 있거든요. 몬테르젝, 체다, 아사베로, 쾌소쾌사디아. 어렵네요. 소복하게 덮어주겠습니다. 정말 이쁘죠? 오븐에 200도에 5분만 구워줄게요. 파슬리나 쪽파를 얹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와. 바게트하고 토마토 소스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와, 이 장난 아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대박 맛있어요. 토마토 브루스케타 완성했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치즈, 토마토 소스, 베이컨,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 정말 잘 어울려요. 바게트의 식감까지 끝내줍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
최고입니다. 이건 혼자 먹기 정말 아까운데요. 와, 감바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 브루스케타는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시판용 토마토 소스로 세 가지 맛있는 요리 했는데 와,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